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뭐 디펜스죠. 디펜스라고 하는데, 좀잘 치는 고수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렇게 주고 지키는 거, 그 디펜스를 좀 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느 대회에서 뭐 생활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끝나는, 뭐 구청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나는데, 하루 동안에 그러면 내가 우승을 하려면은 한 10게임? 뭐 적으면 뭐 5개, 6게임? 많으면 10게임 이상도 할수 있는데, 그럼 10게임 이상 예선전부터 10게임을 내가 소화하려면은 이 힘이 너무 좋아, 힘이 좋아야 되고,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딸려서, 만약에 기술은 있는데 체력이 딸려서, 왜냐면은 수비를 안 하고 뭐든지 서비스 놓고 다 공격적으로 해서 이기는 플레이면은 그 회원님 같은 경우는 그게 우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그럼 만약에 디펜스가 좋은 분들은 내 공격도 공격이고, 가끔씩 내가 편하게 쉬운 플레이라고 하죠. 칠때 쉽게 치는 방법,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힘들게 모든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해서 이기면은 그걸 뭐든지 11점을 따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수비, 커트도 중요하고 디펜스 중요해서, 그래서 디펜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저쪽에서 서비스를 짧은 볼 커트를 왔을 경우에 내가 플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디펜스를 할 경우에 내가 주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백쪽으로 왔을 경우에 볼을 하고 준 다음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볼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칠때 내가 이 길게 왔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칠 때. 그래서 우리 칠 때, 우리가 포핸드 치다가도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파칠 때보다는, 뭐 쇼트 할 때보다는 디펜스는 좀 나와서 받으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 손이 좀 작다고 하죠. 이 스윙이 작다고 하는데, 짧게 백스윙이 줄이고 작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고 나서 나와서 공간 확보하고 긴 볼을 대비한다. 내가 붙어 있는 거는 내가 그만 빼주는데, 수비를 이렇게 빼주면 볼이 치는 힘 밀려서 치면, 이게 칠때 밀려서, 특히 백쪽이 많이 밀리는데, 이렇게 백쪽이 많이 밀려서 화틀 때는 공간이 있어 괜찮은데, 백칠 때는 밀려서, 그럼 백쪽 때문에도 하고 주고 나서 디펜스를 하고 주고 나서 그친 그쪽을 바라보면서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주고 지켜주기, 그리고 주고 지켜주기. 하쪽에도 마찬가지로 왔으면은 주고 지켜주기, 주고 지켜주기, 또 주고 지켜주기. 바라보면서. 좋나요? 그래서 이 동작을 못하면은 칠때 내가 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나와서 앞에서 막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으면은 볼이 워낙 빨리 오고, 칠때 힘이 세면은 길게 오면 다 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겨우 받아도 내가 되는 것밖에 안 돼서 붕 떠가게 됩니다. 좀 늦게 가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디펜스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커트서 왔을 때는 주고 나와야 된다. 또 반대로 저쪽에서 볼이 길게 왔을 경우도 한대 버티면 하고 좀 나와서, 있다가 하고 나와서 항상. 그래서 선수를 보면은 항상 기본 위치에 내가 한번 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치고 나와주는 이유가, 치고 뭐 걸고 좀 나와주는 이유가, 그걸 대비해서 볼이 길게 오는 걸 대비해서 내가 공격 중이지만 혹시나 디펜스도 막을 수 있게끔 할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나서 하고, 제자리에서 치는 겁니다. 하고 나와주는 이유. 공격, 치고 공격도 할수 있고, 치고 디펜스도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만 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항상 어떻게 하든 기본 자세, 치든 기본 자세, 죽은 기본 자세, 뭐 하고 막아주기, 하고 막아주기. 그래서 기본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공격도 공격이고 수비도 같이 할수 있는 연결고리, 뭐 순환 어느 후핸드랑 전환의 뭐 중간 지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 기계를 랜덤을 했는데, 랜덤도 해놓고 변칙구르도 보내줬는데,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특징이 뭐 빨리 동작이, 스윙이 큰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볼을 오는 힘을 이용해서 넘겨주는 거고, 더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걸 코스를 보고까지 해서 더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보이듯이 이 밑에는 그만큼 더 공격보다 더 잔발을 더 뛰어서 박자에 맞춰서 치는데, 볼을 이 순간에 이거를 모든 볼을 크게 할수 없고, 이 빨리 올 거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오고 변칙을 더 세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늦게 해드려도 박자가 있어서 치고 치고 받고 받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요구할 때 주의할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몸에 힘을 빼고 이 손목에 힘을 주거나 어깨에 힘을 주면은 칠때 이게 아무리 빨라도 늦어지니까, 내가 맞는 순간에는 내가 좀 잡아주는 디테일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공격을 잘해도 상대가 먼저 공격을 잡았을 경우에 디펜스가 안 되면은 공격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깨 힘 빼시고 칠때 오는 거를 와서 맞을 때만, 어깨 힘은 곧 손목의 힘이니까 힘을 빼서 맞을 때 잡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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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기. 이런 걸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또 굴릴 수도 있고 하는데, 처음부터 굴린 곳에 버리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수들보다 더 볼이 세신 분들이 특히 디펜스 할때좀 폼이 크고 세게 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실점을 좀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경우에 이기는데, 10개 쳐서 뭐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면은 상대방한테 도움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셨나요? 그럼 칠때 항상 얘기하지만, 손목은 곧 어깨의 힘이고, 또 어깨의 힘은 손목의 힘이니까, 저번에 또 올려둔 게 이어지는 건데, 그걸 항상 빼시고, 중요한 거는 공격도 할 때도 이 중심도 주지만, 디펜스 할 때는 더 잔발을 띄어서 뛰는, 주고 잔발, 치고 잔발, 치고 잔발, 치고 잔발. 잔발이 돼야지만 이 멀리 가는 볼 앞에 오는 거는 솔직히 굳이 뭐 잔발까지 없어도 칠 수는 있지만 좀 느리겠죠. 느리지만 칠 수는 있지만, 더 빠지는 볼 되면은 이렇게 쳐서 치는 거다 칠수 있지만, 그 다음 볼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디펜스 할 때는 내가 주고 나오는 스텝을 배우고, 손목이랑 어깨에 힘을 빼서 잔발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볼을 판단하죠. 뭐 나중에는 회전수도 있고 뭐 빠른 것도 있지만, 때리면은 때린 대로 받고, 회전은 회전수로, 때리면은 회전수로 받고. 그래서 나중에도 상대방을 또 보고 라켓을 봐야지만 더 확실하게 좀 디펜스를 할수 있는데, 우선은 디펜스 할 때는 첫 번째는 항상 내가 줄 때는 주고 나와주고, 나와서 각도를 잡히면서 나와서 지킨다. 뭐 화로 마찬가지고 주고 코스에 따라서 지킨다. 연결 중에서도 치고 또 연속적으로 걸고 나면은 치고, 디펜스를 할 때도 항상 치고 잔발 뛰어서 잔발 뛰고 지킨다 하다가, 저 상대방 실수하면 내가 거기서 또 힘을 주고 나서 다시 또뺄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이랑 디펜스의 그 경계선을 내가 스스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짧게 공격도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후핸드에서 하출된 짧게 치고 후핸드를 치고 공격이 있어야 되고, 디펜스 할 때도 보면은 내가 기본 쇼트를 하다가 디펜스 할 때는 그만큼 공간을 만들고, 앞에서 굳이 많이 뺄 필요는 없지만 여기 해다가 여유 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공격적으로만 해버리면은 볼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스로 올수 있으니까 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백스윙 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작은 모습으로
쳐야 된다. 잡기 치기 전에 내가 끝선보다 하고 좀 나와, 기본 쇼트보다 좀 나와줘야 된다. 하고 나와서 친다. 기본 쇼트나 후핸드가 있으면은 이거보다는 나와서 막아야 된다. 코스를 보면서 막아야 된다. 이 점을 미리 이렇게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운동 와서 이제 잘 치는 분이 많이 치고 싶은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좀 치시는 분들이 내가 초보자들은 할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오네, 좀 떠오네 그런 분을 붙잡고 하루에 한 10분씩만 쇼트로 위쪽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녀석. 제가 여기서 하쪽에서 막아주라고 하는 이유는 하쪽에서 치면은 각을 좀만 깨져도 각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각을 미리 내 몸을 잡아주는 연습을 많이 할수 있고 저쪽에서 활을 치면은 화가 좀큰 스윙이 나와서 내가 좀 어깨가 이렇게 겁먹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볼이 빨리 뒤보다 늦게 오겠지만 연습을 해서 내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힘 빠지는 연습, 몸다 잡아주고 이제 세게 치지 않는 연습. 지금도 한참 늦게 오겠지만 그래서 그걸 볼 와서 받아주는 연습을 하면은 디펜스가 많이 좋아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화 쪽에 지금 백을 칠때 지금 제가 내 오른쪽이죠. 화 쪽에서 후핸드 쪽에서 치는 이유는 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왼쪽에서도 칠수 있겠죠. 여기서 칠수 있겠지만 처음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연습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핸드 쇼트보다는 좀 줄이 좀 나와주고 앞에서 막아주는 연습을. 지금 자세가 제가 중심이 일로 왔지만 만약에 중심 좀더 일로 와주면은 중심도 다 달려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볼에 따라 틀릴 수 있고 내 위치에 따라 틀린 거니까 이 중심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움직인다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화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화는 저쪽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핸드보다 뭐 스매싱보다 하보다는 앞에서 친다는 느낌으로 막아준다. 이렇게 연습을 상대방이 화를 치게 하고 내 디펜스 연습을 할줄 아는 분이랑 공격만 계속 이거 하고 세게만 치는 연습할 때는 세게 치는만 연습하면은 게임에서는 뭐 공격만 할수 없어요. 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수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좀다 잘하는 게 공격 동력이지만 디펜스 연습을 많이 해서 디펜스가 좋아서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매일 디펜스를 쳐주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받는 이유가 그 연습을 많이 해서 되는 거고 또 그게 되면은 좋은 게 이제 주구 지킬 수 있는 곳이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큰 공격도 있겠지만 좀 쉽게 따는 방법, 디펜스도 좀 작은 뭐 순간의 힘은 있겠지만 내가 좀더 쉽게 칠수 있게 큰 풀스윙이 아니라 작은 스윙으로도 이길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 내 게임할 때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디펜스를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지친다고 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디펜스 연습도 따로 해주시면은 더 재밌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